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어떤 내용들,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요한계시록은 1장은 이제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머리는 회복 이렇게 흰 양털 같고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낸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거 4장, 5장은 뭐예요? 천상에 뭐예요? 에베. 이제 사도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주님의 말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거의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에요. 미래.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 내릴 그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뭐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어요. 그 6장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오늘 일곱 인이 나오는데 6장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의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내릴 재앙,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근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일곱 인의 재앙이 있어요.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재앙. 근데 이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아주 극심해지고 그 강도가 아주 더 세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그 크게 세 가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곱 인의 재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갔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쫙 거기 이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사도 요한이 뭐를 봤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유대지파 그 다윗의 뿌리 사자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곱 인의 재앙을 하나하나씩 뗄 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 인으로 지금 뭐냐면 봉해놨어요. 그럼 인을 뗄 때 봉해져 있던 것들이 열리고 그 닫혀져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계시가 안 돼 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곱 인의 임봉을 예수님이 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이제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듯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라 하더니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흰 말이 나온 거예요. 흰 말. 백마가 나왔는데 그 백마 탄 자가 뭐냐면은 손에 보니까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흰말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이게 누구냐? 흰말 탄자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논쟁도 많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뭐를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다. 또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런 굉장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평화의 사도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있죠. 예, 유대인들하고 뭐냐면 7년 동안 이제 언약을 맺어서 중동에 지금 평화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흰말은 이건 이제 예수님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것은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예수님을 적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과 7년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로서 이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요한 계시록에 대한 거, 종말론에 대한 이런 공부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제 책을 읽고 또 많은 학자들 또 목사님들의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걸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이게 해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성경에는 해석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그럼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냐면 흰말이 나왔죠. 흰말 탄자가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붉은말 탄자가 나왔잖아요. 붉은말. 셋째 인을 떼니까 또 무슨 말 탄자가 나왔어요? 검은말 탄자가 나왔죠. 검은말. 넷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붉은말을 타고 나온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칼로스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걸 뭐라고 해요 앞으로?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 그럼 검은 말은 뭐예요? 기근을 의미해. 청황색 말은 사망.
전쟁과 기근과 칼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붉은 말은 앞으로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살육을 가져오길 전쟁을 의미하고, 셋째 인을 띄니까 마지막 때 있게 될 엄청난 이 지구상의 기근, 식량 폭동 이제 이런 게 올 거예요. 이런 어떤 거. 청황색 말을 띄니까 사망이 왔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붉은 말 탄자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전쟁.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이것도 사람으로 이렇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기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청황색 말 탄 자는 이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흰 말 탄 자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맥락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붉은 말 탄 자도 뭐가 적그리스도가 되든지 그리스도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그건 뭐예요? 전쟁. 그러면 이 흰말 탄 자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이때 벌어질 어떤 일들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전 다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아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게 아, 성경의 어떤 해석의 원칙이 있다는 거, 그 흐름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이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질문에 답을 못 해가지고 교수님이 쩔쩔매고 이제 막 좀 힘들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흰말, 이게 보니까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 사망인데, 그럼 흰말은 뭔가?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흰말 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흰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마지막 때 이제 미혹하게 되는 그런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를 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를 탔어요? 흰말을 탔죠. 그러니까 이 흰말은 뭐냐면 어떤 평화의 사도처럼 그리스도처럼 가장한 가운데서 거짓과 기만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여기 보세요. 전쟁도 멸망으로, 기근도 멸망으로, 사망도 멸망으로 가는 거죠. 다 재앙이니까. 그래서 이 흰말은 이렇게 붉은 말이나 검말이나 청황색 말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활을, 이 활이 뭐냐면 바로 속임수예요. 호세아서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러게 나오죠. 속이는 뭐와 같다고요? 활과 같. 그런데 이 흰말 탄자가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는. 그러니까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처럼 흰말을 탔으니까 이게 어떤 장차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면서 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속임수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이 흰말은 미혹을 의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이제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이걸 뭐냐면은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는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는 누가복음 21장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다 똑같은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똑같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일곱 인의 이 재앙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요거는 뭐다? 미혹이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이렇게 이제 물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이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뭐를 조심하라고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주의 임하신 거 아니니까 첫 번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왜? 미혹을 받아서 잘못 거기 미혹에 빠지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미혹하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 이걸 좀 누가 나와서 개조 뒤에. 자, 첫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해줘보세요.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죠. 이건 뭐냐면은 거짓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대.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뭐를 조심하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거짓말로 그리스도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박태선이, 문선명 이런 사람 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뭐가 나와요? 거짓 뭐요?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을 한대.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냐? 그럼 지금 일곱 인의 첫 번째 인을 떼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 아니,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뭘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겠죠.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 바로 뭐냐면 흰말을 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활은 속임수라겠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어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 이런 무리들이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을 멸망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그리스도하고 이걸 막 헷갈리더라고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적.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미혹을 조심하래. 왜?
미혹돼 가지고 거기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자신이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구세주다, 이기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관의 박태선이 자기가 이제 동방의 감람나무고 이기는 자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였어요. JMS의 정명석이,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뭐를 탔어요? 흰말 타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멸유관 썼잖아요. 막 평화축전 한다고 그 잠실 운동장에 빌려가지고 할 때 흰말 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머리에다 금멸유관을 써서 김남이랑 막 나왔잖아요. 그때 영상 보이신 분들. 그 다음에 이 뭐냐면 박태선이도 흰말 타고 그랬어요. 문선명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 한학자랑 둘이 다 머리에다 뭐냐면은 금멸유관 쓰고 자기가 참 부모라고 한학자고 자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이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바로 이제 그래가지고 통일교 같은 데는 지금은 이제 교세가 좀 줄었지만 많을 때 되면 전 세계 300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거예요. 그럼 지금 신천지가 이번에 드러났지만 3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 이제 한 3분의 1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10만 명은 넘을 거라 하더라고. 교육생이 7만 명이었는데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23만 몇천 명이었는데 이제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10몇만 그래도 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 말로는 한 50만 명 이렇게 말해요. 그 얼마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미혹이 돼.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신천지나 JMS나 무슨 이런 거하고는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 그야말로 그냥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미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인 WCC가 뭐를 하냐면은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가져도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 그리고 교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황을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황은 뭐라고 하냐?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고 교황은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왕들이, 제후나 왕들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교황권이 정말 셀 때는 로마 가서 거기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왕으로 세웠어도 교황이 너 안 돼 하면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교황을 보면 어때요? 머리에다가 금멸유관을 쓰고 있어요. 금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거짓된 가르침과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가운데서 아주 신성한 그런 존재처럼 여기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WCC의 이 종교 세계 통합 운동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을 미혹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인에 있어서 첫 번째 인은 바로
미혹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 그걸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 하겠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잘못된 것에 미혹이 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선지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거짓 그리스도고. 근데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요. 아, 그리스도가 많으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뭐냐면 한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랬대. 네, 자기도 그리스도라는데 이 사람한테 뭐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고, 지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고 뭐 이랬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근데 이 미혹은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 신자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은 여기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 아,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기 보면 그래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대. 그러니까 맨날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이런 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자기의 종에게 이런 능력을 행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그런 능력과 속임수로,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가 보면 그런 경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사와 표적을, 그거를 이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무슨 표적이 있다더라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이런 기사와 표적과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성모 마리아상, 나주에서도 전에 막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에서 막 피눈물이 나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은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미신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 기사나 표적이나 뭐 어떠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신적으로 그걸 신봉하고 추정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아, 파티마에 있는 무슨 이 성모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어땠으니까 막 예수님의 성이, 막 예수님이 그 입었다는 옷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여기 보면 지금 거짓 사도, 속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대요. 그런데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짓 사도나 거짓 이 선지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사탄의 종이다 이런 사람 없죠. 자기가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만희 씨는 구속된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구속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89세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 구속 적부심 오늘 보니까 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안 죽는다고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제 할란가 이제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예, 여러분 어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 또 이제 어떻게 하냐? 예, 정통을 가장한 잘못된 그런 교회들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우리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은 뭐를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 반대하고 있잖아요, 다.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이거는 위배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그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 것을, 여성이 남성이, 남성이 여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것을, 여자가 나는 남자다,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그리고 뭐 별별 이제 그런 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건 범죄 행위요. 그러면 동성 간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에 부부 를 해가지고 같이 그런 어떤 성관계를 맺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80 무슨 몇 개의 단체인가가 기독교 단체라는 것들이 이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을 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전하면서 불교에 이런 구원이 없어,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진짜로 예수 믿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근데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있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내 백성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기서 나오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계속 머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백성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거기서 나만 그냥 거기서 아냐 안 하면 되지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거기 있다가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 아유, 뭐, 롯이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상관없어. 하나님 나는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여러분 거기 있어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종교 통합 운동을 하거나 자유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우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막 보수적으로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막 근본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아해요. 너무 보수제, 그냥 좀 포용력 있게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막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 같고 더 나은 하나님의 종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 근데 이런 데 미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어떻게 미혹하면, 이단들을 통해서, 이단 교회를 통해, 이단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런
철학이라든가 진화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돼?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대한 멸망의 길로 가는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 그 여기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 지금 첫 번째가 이게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여기 미혹이 안 되고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미혹이 되냐?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첫째 미혹이 돼요. 교회를 다녀도. 자,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근데 뭐 신천지나 이런 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구원파 만났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데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물어봐.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면 당신 또 그 사람들은 그래. 거듭났냐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거듭났다 이런 걸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거듭났냐고 하면은 보통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구원 받았냐 이런 건 알지만은. 그럼 머뭇거려요. 당신 진짜 거듭났냐고. 자, 요한복음 3장 보여주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지 않냐.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돼. 그러면 당신 언제 구원받는지 그 언제 구원받는 날짜 아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구원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사람이 내가 못했지나 이건 언제 예수 믿었는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믿긴 믿는데 언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 구원파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그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 구원받았다고 청구한다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혹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러면 거기에 미혹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이단에 많이 빠져요. 이단에 거의 미혹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믿음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이 미혹된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보면 첫째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한 건데. 자,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죠.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악한 자나 그랬는데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잖아.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삐딱하게 이렇게 받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어디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자, 1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며 있잖아요. 그걸 항상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옥토 같은 심령이 돼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이단에 빠져 잘못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 이 그리고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래야 되는데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고 가르쳐주면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미혹의 역사를 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느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미혹을 안 당할 건데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 자,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4만 뭐가 나와요? 4천 명 나오죠. 예, 네, 여기 14만 4천 명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14만 4천 명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알면 너무 쉬워. 그런데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뭐 다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요. 그 이걸 조금만 알면 안 돼.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아 신천지가 거기 14만 4천 곧 찾는데 이 차면은 이제 세상 끝나버린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의인들의 그 죽은 영이 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부활해서 영생체를 얻어서 산다. 이러니까 곧 정이니까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말이에요. 아무리 뭐 부모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이렇게 다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숫자가 차버리면 안 되니까 막 여기 들어가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세요. 아, 주일날 밤에 그렇게 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이제 수요일날은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자세히 주일날 밤이나 수요일 밤처럼 자세히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데는 거의 제가 볼 때 없어요. 예? 그냥 전에 우리 양류 시스템 한 것처럼 시스템으로 좀 돌려가지고 그냥 얼마 기간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해준 데가 없는데도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당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모르면은 미혹을 당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냐면 자꾸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신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뭔가 보고 듣고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를 기웃거리고 자주 그러거든요. 어디 애원자 있다 하면 그런 데 막 맨날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미혹에 대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왜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가는가 그런 말씀 전했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이런 교회를 첫째 다녀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교회 선택, 그럼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이랬을 때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그 소속감이 없이 자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즘 제가 굉장히 우리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유튜브는 이단들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딱 봐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말 잘하고 지식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뭐 달변가들 있잖아요. 굉장한 이런 사람들을 유튜브에 거기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당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도 잘 만들고 말도 아주 너무 잘하고 지식도 많은 이런 사람들. 근데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유튜브를 아무거나 보면 안 돼. 그런 설교 가르침 이런 거 여러분이 자꾸 유튜브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막 어떤 거 막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들 듣고 막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 일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위험해. 제가 얘기해 보면. 예.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예. 그래서 이런 것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미혹당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돼.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대로 말씀,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절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진짜 이 영상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 같은 이런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말 잘하는 달변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엄청난 그런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조회수가 보면은 성도를 분별을 못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튜브에 함부로 설교 가르침 이런 거를 함부로 어떤 분은 막 무슨 인터넷도 무슨 뭐 두 가족 교인가 세 가족 교인가 한 가족 교인가 뭐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막 해요. 근데 제가 영상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도대체 뭐지, 조회수가 많아, 이 들어가 딱 몇 개 들어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설교나 가르침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고 있어요. 자, 아주 이제 건전한 그런 유튜브 이런 것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겠죠.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여만 하는데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주여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들어봐요. 그럼 거의 99%가 뭐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예요. 이렇게 가르치. 회개가 없는 그런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멸망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막 가르친다 대부분이. 그럼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풀어지고 경각심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주님이 인을 뗐을 첫째 인을 때 흰말이 나온대.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조심. 우리가 뭘 가져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흰말만 말씀을 드릴까. 우리가 이제 이 일곱 인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인. 그 둘째 인은 저번에 붉은 말, 또 검은 말, 청색 말, 또 그 이후로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예요. 뭐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기근이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뭐 이게 뭐 어떻게 지키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전쟁이 벌어진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일로 가도록 하는 이거는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누구도 이거를 지켜주질 않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엄청난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좋아하고 사욕을 쫓아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미혹은 그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함부로 그런 데에서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걸 좀 조심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반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무법한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도 미혹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아마 이거는 마지막 때 이제 좀 더 이게 어쩌면은 지금 막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인을 뗐다고 하나님 주님 인을 떼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있잖아요. 예, 코로나 이걸 하니까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이 뭐가 나옵니까? 예, 넷째 인이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나오죠. 청황색 말. 예, 청황색 말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 뭐냐? 사망이라고 거기 나와. 사망. 그 이 사망인데 칼과 기근과 지진과 짐승.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다른 데 보면 뭐냐면 전염병이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전염병. 그래서 막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지금 넷째 인을 띄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걸 정하면서 넷째 청황색 말 시대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 막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넷째인을 떼면은 나중에 보면 나와. 이 지구에 뭐냐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미혹이 되면 안 돼. 굉장히 이게 막 종말론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그게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팽개치면 안 되고 직장생활 소홀히 하면 사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럼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장으로서 또 가족을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또 자기가 사업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일만 열심히 그거 안 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지만 교회 생활은 또 엉망으로 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말 그러잖아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교회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는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예.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 못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한쪽으로만 열심히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나는 뭐 우리 형수 때문에 교회 가기 절대 싫다고. 왜? 형수가 뭐예요? 가정은 내팽개쳐 놓고 남편이 퇴근하든 말든 뭐 전혀 그런 준비도 안 해놓고 아이들도 안 돌보고 종일 교회 가서 산대. 그러니까 그런 형수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네, 교회 생활만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을 정말 엄청난 미혹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